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달러화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 최저점 부근까지 달러화가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90달러 선을 간밤에는 또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 네네.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뭐 현지 시각으로 18일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0.45% 하락해서 89.7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 변동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와서의 달러의 인기는 좀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3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한 103포인트를 돌파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강달러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우향하면서 현재 달러 인덱스가 한 89.73포인트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약달러의 기세가 조금 최근 들어서 이루어졌었고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 초반은 하더라도 이제 달러의 강세가 소폭 이제 증가됐 부분이 있었는데 뭐 4월 들어와서는 이제 약달러로 기세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다음에 완화적 통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제 연준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분위기가 어제 밤에 이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연준의 4월 FOMC 회의록에 보면은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전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다가 처음으로 이제는 회의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밝혀졌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에 이 이슈가 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좀 의미를 좀 크게 두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걸 얘기했을 때 일시적이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연방준비은행의 그 총재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은행들의 총재들의 목소리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이제 열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한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바꿀 때는 아닌데 기존까지 정책 기조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책을 바꿀 수 있다. 뉘앙스가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질 가능성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 또 달러의 분위기, 약달러 기세가 다시 한번 또 달러의 인기, 강달러 갈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또 마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 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약달러 분위기가 다시 강달러 분위기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그럼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약달러 같은 경우는 뭐 이달 초에 고용 쇼크도 있었고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부진도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또 어쨌든 좀 정책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또 최근 들어서 또 확인해준 측면도 있거든요. 테이퍼링 고려하더라도 언제 할지를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달러가 이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신흥국 주식과 또 원자재 쪽 위험 자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장 영향 있을까요? 약달러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향은 있죠. 그러니까 이데일리 이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항상 실시간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어제 있었던 이슈 바로 이제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약달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 자체 물론 지금도 약달러의 기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달러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는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흐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약달러 기조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자료를 좀 봤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대에 넘는 이제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17일 6천억 원, 18일에 3,40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약달러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본다면은 당분간은 뭐 약달러 기세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왔던 이슈로 인해서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입김이 나온 목소리가 나온 이후부터 이 분위기는 또 오늘 시장에서 또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루비니 교수가 재미있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뭐냐면은 통화 정책 양쪽의 부양책에서 변하는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약달러 기조는 바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 지금 양분으로 좀
좀 돼 있어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제를 누르는 현상이냐를 봤을 때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서 유빈이 교수의 이야기와 저는 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께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과연 달러의 기조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 매수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한 이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성은 양쪽 모두 방향성을 열어두자라는 네. 의견 거듭 강조해 주시는데요. 금값 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 주 들어서 금이 좀 이제 꿈틀거리면서 간밤에 런던 거래소에 거래된 금값을 보면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888달러까지 또 상승을 하는데요. 안전자산으로서 시장에서 다시 부각되는 걸까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온 이후부터 사실 이렇게 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서의 금의 인기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는 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헤지 수단으로서의 이제는 금, 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주식, 가상통화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약세를 그동안 이제는 보여왔는데 실물자산 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과 반대로 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금을 움직이게 하는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금리와 달러가 이제 아무래도 급등세가 진정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역시 금에 대한 인기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앞으로의 금은 어떻게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슈가 방송에 흘러나올 것이고 투자자 사이에 입방아에 오르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에 대한 그 수요, 금에 대한 인기는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젯밤에 뭐 비트코인 자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가상 화폐들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디지털 골드라고도 별명이 붙여졌었던 비트코인이 간밤에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래 꼬리를 일단 길게 달면서 네.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안 볼 것 같았던 우리 돈으로 4,200만 원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향후 자산시장 전반적인 방향성과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제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악몽이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게시판이라든지 누리꾼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뭐 악몽이다. 아, 지금도 현재도 이제 악몽을 꾸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너무 단기간에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변동성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가 이 자산 가 자산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잘 보여줬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정말 5,500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하나에 이렇게 출렁이는 또한 중국의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가치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게 9월에 있을 특금법. 그러니까 이제는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편입시키겠다는 정부의 네. 의지거든요. 네. 이런 특금법 있기 전에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폭발적인 변동성이 한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퇴출되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거든요. 9월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이런 거래소가 안전한 거래소인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가상화폐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특금법 이전에 만약에 거래소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폐업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고드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지금 가상화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9월에 있을 특금법 이전에 본인의 거래소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꼭 체크하신 다음에 옮겨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뭐 100여 곳이 있는데 맞아요. 이 가운데서 꼭 거래해야 되는 거래소를 거론을 해주신다면 몇 가지인가요? 역시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 4사가 있고요. 4사요? 예, 그래서 조언 드릴 거는 꼭 그 은행과의 실물자산, 그러니까 실물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은행과의 실물통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조건인데 이게 은행에서 엄격하게 지금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래소 아니면 은행하고 거래가 안 터질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 100에서 200개의 거래소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은 정말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은 은행과 거래가 안 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퇴출될 수밖에 없고요. 퇴출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들이 예치금이라든지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못 돌려주는 사태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자꾸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여러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이 주요 거래소 4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산시장의 급변동성과 관련한 종목 뭐가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런만큼 오늘은 금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은 아연, 금, 은동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제련 회사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32%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2,7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2011년 3분기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금 판매량 지난해 1분기보다 123% 증가한 점도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고려아연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단순히 금 관련한 모멘텀뿐 아니라 이달에는 울산 LNG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서 상업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또 전력 일부를 자체 생산해서 이제 아연이나 연 등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동박공장도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무엇보다 금 관련 이슈가 나오면 특히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엘컴텍입니다. 엘컴텍은 주로 핸드폰 카메라 모듈용 렌즈나 LED 조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몽골 현지에 AJ 마이닝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금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회사는 금과 구리, 아연 등의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세계 라이선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AJM이 몽골 고비 사막 현지에 자원 채굴을 할 수 있는 이 전체 면적, 보유한 면적은 서울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채굴량이 많습니다. 최근 주가도 다시 상승세로 돌려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엘컴텍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영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은 또 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은값도 1년 동안 7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풍 역시나 비철금속 제련 회사로서 앞서 살펴보셨던 고려아연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은 9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때문에 요즘처럼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할 때 이 종목도 함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영풍은 최근 폐배터리 전기차에서 주요 전략 금속 기술을 회수하는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회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건식 용융 기술을 통해서 니켈이나 코발트, 구리 등 주요 배터리 원료 소재 95% 이상을 회수하는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용 후 배터리 전 처리 기간과 비용도 대폭 줄어들면서 앞으로 연간 5만에서 10만 대 전기차 배터리 처리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영풍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가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고점 어디까지 더 높여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금과 은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테이퍼링 이 논의의 본격화 가능성, 이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상세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우리 주식 시장이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의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할까요? 일단은 왜 요즘에 금이 인기가 많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요. 사실 인플레이션 했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리포트에서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제 금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비철금속, 특히 이제는 뭐 은이 라든지 동에 또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영풍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려아연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동및 동학금 소재 부분이 있고요. 가공품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여기에도 사실 그 항상 그 비철금속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한마디로 금값이 오를 때 가치 변동 가치 움직이는 이런 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풍산도 아마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항상 비철금속 관련주 했을 때는 뭐 고려아연 아까 나왔던 풍산, 영풍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또 한 가지 조언 드릴 거는 이제 리츠 상품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네. 다양한 뭐 비철금속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리츠 상품이거든요. 한마디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내가 이제 큰 돈 들일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서 이제 배당금을 받는 형식인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이번 연도 2월부터 5월까지의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은 뭐 코스피 수익률이 한 2.5%라고 본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30% 뭐 40% 넘어가는 이제 수익률을 보이는 게도 꽤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20%는 뭐 기본이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어떤 리츠에 대한 관심도 가져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지난 장에서 서울가스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12% 네. 가까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고배당 매력이 또 돋보이면서 맞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자, 시장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기술주가 좀 한 차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 버블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IPO에 나선 공모주와 스펙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있다라는 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기사다. 공감하는 네.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을 내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공모주 대비해서 실제 주가가 떨어진 케이스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뭐 이미 유명하죠. 제스카 알바가 공동 창업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니스트 컴퍼니라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는 공모가보다 더 떨어졌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는 코인베이스. 뭐 오늘 시장 굉장히 어제 우리 새벽 시장이 안 좋았었죠. 뉴욕 시장에서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이 떨어짐으로 해서 또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 있었는데 코인베이스도 사실 이제는 뭐 직상장하다 보니까 공모가라는 건 없지만은 첫날 포인트보다는 엄청나게 한 21% 종가보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아무래도 IPO 이런 뭐 스펙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쪽으로 아마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을 그런 네. 어떤 분위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SKIET도 따상의 공식이 깨졌는데요. IPO 시장에 또 냉각 가능성도 검토를 하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로 이동할 가능성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